이런 개념의 일주일을 플래닝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취미인데요. 진짜 나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옛날에는 싫었는데 이제 좋은 거야. 따뜻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민입니다. Excuse me. 제가 재택근무하는 날에 정말 평범한 그런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재택근무, 화, 수, 목, 출근, 금요일 재택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어나서 필라테스 하고 샤워하고 아침 다 먹은 상태고요. 이렇게 재택근무하는 날에는 컨실러만 발라줍니다. 얼른 해야겠다. 만약에 한국에서 마스카라를 사가지고 왔는데 다 썼다. 나 마스카라가 필요하다. 안 번지는 거. 그러면은 이거 쓰시면 돼요. 아이코 비치. 비치가 아니라 비치.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히터 틀어놨어. 일을 해볼까요? 잉! 너. 좋냐? 내 전기장판? 네가 좋음 나도 좋다. 아이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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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월요일에 첫 번째로 먼저 하는 것은 일주일을 계획을 짜는 건데요. 아,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제 제 노트를 보면은 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일주일치거든요. 하고 체크하고 하고 체크하고 체크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 난잡하더라고요. 최근 3개월, 4개월 동안 시작한 게 이제 3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할수 있는 양이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넣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을 제일 꽉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걸 꽉 채우려면은 모레부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큰 돌멩이,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이번 주 목표, 나를 위한 거, 세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자갈들을 이제 넣으면 이 사이를 메꿔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로 이거를 아주 작은 틈을 메꾼다. 이런 개념의 일주일을 플래닝하는 방법인데요.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아주 추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중간 중요한 거, 그리고 제일 덜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이번 주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매주 일할 때 막,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안 그러면 짜잘한 거에다가 먼저 시간을 쓰고 정작 제일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안 하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계획을 매주 짜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짤때 이게 세 개가 다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한두 개가 일이고 나머지는 약간 나한테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랑 유튜브 이제 소통하는 거, 계획 짜는 거, 아니면은 나를 위한 시간 꼭 잊지 않기. 뭐라 그래야 되지? You're being more intentional with your time. Anyway, I need to add fresh ideas. 오늘 일하면서 마실 티는? 보성 녹차. 너무 맛있어, 고소해.
근데 오늘은 미팅이 3개밖에 없어요. 월요일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지금은 1시 반이고요. 다음 미팅까지 한 30분 남은 것 같아요. 어제 해먹고 남은 돼지김치찜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밥을 내가 15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팔아도 된다. 미팅. 아이고 따뜻해. 왜 이렇게 따뜻해? 따끈따끈. 아이 따뜻해. 퇴근하겠습니다. 뭐 하지? 저녁을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요리를 해서 밥을 먹고 제가 요새 또 재미들린 취미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밥을 좀 먹읍시다. 디오씨 이렇게 잘생기면 웃자버릴까? 디오 내 사랑을 받아줘 디오야. Just been to Sainsbury's to buy some stuff for dinner. I'm gonna make this courgette, lemon, and chili tagliatelle. I also bought this, which is a zero alcohol beer. Well, it's 0.5%, but I'm really into my non-alcoholic drinks at the moment. I think it's great.
also got a little parcel. I feel like as you get older, the things that you get excited to buy are like things like this. Like, how exciting is that? These are homemade chocolates. So I'm gonna have one of these.이게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취미인데요. 짜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바로 디오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걸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받았나? 그런데 벌써 이만큼 칠했어요. 제가 요새 Paint by Numbers를 너무 좋아해요. 이걸 Paint by Numbers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지금 둘 다. 요새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세트가 다 와요. 그럼 어제 칠한 데를 좀 더 칠까? 근데 이렇게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심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약속이 일주일에 약속이 다섯 개가 있었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기가 너무 빨린 거지. 앞으로는 나를 최우선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되게 친한 친구들을 다 1대1로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한 명씩 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난 그게 좋더라. 뭔가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집중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이야 디오 15분이나 놀더니 아직 안 지쳤어? 또 놀아줘야 돼? 자기 전에 놀까? 엄마 이것만 하고? 그래서 저처럼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뎠던 그런 과거의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스스로랑 친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랑 친구랑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고민이 있어. 내 친구가 고민을 말하려고 해. 근데 아 야 너 좀 닥쳐.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일로 속상한 건데? 그래서 기분이 어때? 무슨 일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왜 스스로한테는 그걸 못하냐는 거지. 내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도 걸어주고 네가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승민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어쩜 그렇게 잘했대. 그래도 너무 노력했대. 떳떳하게 잘 살았다 오늘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나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옛날에는 싫었는데 이젠 좋은 거야. 따뜻하니까. 내 스스로한테 대화를 잘 거는 게 중요하구나. 내 머릿속에서
안 그러면 너무 인생이 피폐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출근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이랑 수다도 떨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책 보고 싶어서 책 지금 오고 있대.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최근 철인 3종 경기 하러 프랑스 가가지고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저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으로 출국하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싸놔야 되는데 너무 신나네 갑자기. 생각만 해도 내가 갈비탕을 원샷 해버리겠어.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